안녕하세요, 태지쌤입니다. 오늘 같이 살펴볼 교구는 EQ 두이노입니다. EQ 두이노. EQ 두이노는 원래 EQ 로봇을 만드는 로봇 회사예요. 이 로봇 회사에서 코딩과 로봇과 아두이노를 합해서 이렇게 EQ 두이노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로봇을 기반으로 한 코딩 교구가 되겠습니다. 단계는 초급 단계고요. 박스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로봇 교구처럼 생겼죠. 이 박스를 열어서 한번 하나씩 하나씩 구성품에 대해서 알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센서 및 입출력 장치에 대해서 알아볼 수 있도록 할게요. 먼저 지금 이렇게 보시는 게 바로 IR 센서입니다. 적외선 센서라고 하는데요. 개수는 1개가 제공이 됩니다. 원래 EQ 로봇 1단계에서는 2개가 제공이 되는데, 여기 코딩 교구에서는 1개가 제공이 됩니다. 참고로 알고 계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부저가 있습니다. 부저. 부저에서는 소리가 출력이 되겠죠? 소리가 출력되는 부저는 1개가 들어 있습니다. 로봇 교구에는 없었던 부품이에요. 로봇에는 없고 코딩 교구에만 이렇게 들어 있습니다. 부저. 그리고 LED 모듈이 들어 있습니다. LED 모듈은 총 2개가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색깔은 녹색, 빨간색 각각 하나씩 있어서 마치 신호등 보는 것 같죠? 네, 신호등. 자, 로봇에는 LED 모듈이 없어요, 1단계. 그런데 코딩 교구에서는 이 LED 모듈이 2개가 들어 있다는 거, 이게 차별화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터치 센서입니다. 이게 지금 터치 센서인데요. 특이한 건 이게 돌아가요. 바퀴처럼 이렇게 돌아가는 방식의 누르면 눌려지는 이런 독특한 방식의 터치 센서가 들어 있습니다. 이 역시 로봇 교구에는 없는 부품인데 지금 코딩 교구에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DC 모터가 있는데요. DC 모터는 한 개가 제공이 됩니다. 로봇 교구에서는 두 개가 제공이 됐는데 지금 코딩 교구에서는 한 개가 제공이 되죠. 근데 저는 이해가 돼요. 왜냐면 이 교구는 로봇 교육용이 아니라 코딩 교육용이기 때문에 학생들이 이 교구를 만지는 환경 자체가 컴퓨터실 주로 책상 위에서 이것을 만질 겁니다. 로봇 과학 같은 경우에는 바닥에서 굉장히 활발하게 움직이면서 게임을 할수 있는 로봇들이 많은데 코딩 시간에 하는 로봇들은 조금 책상 위에서 할수 있는 그런 로봇 과학보다는 덜 액티브한 그런 로봇이 많기 때문에 모터가 하나로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요. 대신 이 모터가 일반 모터와 다르게 양방향 이렇게 기어 모터예요. 그래서 하나로도 충분히 두개 정도의 효과를 낼 수가 있습니다. 이게 특허 받은 제품이라고 하더라고요. 이 양방향 기어 모터가 그 부분은 그레이시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그리고 이렇게 메인보드가 들어 있습니다. 메인보드가 커요. 저도 이거 보고 생각보다 와, 이렇게 큰가? 사진으로 볼 때는 이게 큰줄 몰랐는데 실제로 받아보니까 정말 큽니다. 제 손바닥, 제 어른 손가 손에 거의 꽉 차죠. 제 손이 조금 작기는 하지만 성인치고는 그래도 거의 한 손에 쏙 들어올 만큼 엄청나게 큽니다. 속이 어떻게 생겼을까? 한번 열어보고 싶은데, 아직 제가 빌린 거라서 열어볼 수는 없고요. 굉장히 크고 전자기판을 볼 수가 없죠. 잘 플라스틱으로 잘 막아놨습니다. 대신 이제 이렇게 옆과 윗부분에 보면 단자를 연결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코딩 교육용이다 보니까 자, 이게 제공이 돼요. USB 케이블이라고 하는데요. 일반적인 휴대폰 USB 케이블하고 좀 다르죠? 이 부분은 컴퓨터 연결하는 부분이라서 동일한데 이 부분이 좀 다릅니다. 이 부분이요. 이 부분을 여기다가 이렇게 연결해 주는 거죠. 이 케이블이 들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특이한 건 책이 없습니다. 교재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공부하냐고요?
전용 프로그램을 통해서 컴퓨터 화면을 통해서 온라인으로 제공이 됩니다. 특이한 점이죠. 왜냐하면 어차피 이 코딩 수업이 컴퓨터 앞에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컴퓨터 화면으로 교재에 나오는 그런 조립할 수 있는 조립도를 컴퓨터 화면을 통해서 제공을 하는 거예요. 특이한 점이죠. 자, 그리고 이건 팜플렛인데 총 모델을 보면 총 12개의 모델을 통해서 코딩을 배울 수 있도록 커리큘럼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코딩 교구만의 어떤 특별한 것을 알아봤고요.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거는 로봇 교구하고 조금 겹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코딩 교구가 로봇을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죠. 자, 그래도 한번 제가 EQ 로봇에 대한 리뷰를 한게 있는데요. 그 영상을 보신 분들은 지금 보시는 영상을 건너뛰셔도 됩니다. 거의 일치할 거거든요. 하지만 EQ 로봇에 대한 리뷰를 안 보신 분은 지금 영상을 참고하시면 조금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일단 이걸 뭐라고 하냐면 브릭이라고 합니다. 브릭이 들어 있습니다. 블럭 방식 로봇하고 차이점이라고 한다면 블럭 방식들은 그냥 블럭과 프레임을 이용해서 결합을 한다면 이 브릭은 여기 보이시죠? 여기다가 볼트를 끼울 수가 있어요. 그 부분이 차별화된 부분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드라이버하고 스패너가 기본적으로 제공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작은 부품들이 들어있는 박스가 있죠. 이 박스의 종류별로 이렇게 보관할 수 있어서 이 부분들은 굉장히 세심하게 배려를 너무 잘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거는 프레임인데요. 색감이 굉장히 좋죠. 파스텔 톤으로 되어 있어서 색감이 굉장히 좋습니다. 일반적인 다른 로봇과 다른 점이 있다면 이 끝부분이 있어요. 끝부분이 지금 뚫려 있죠. 이렇게 뚫려 있어서 프레임과 프레임을 서로 이렇게 연결해 줄 수도 있습니다. 이런 독특한 방식입니다. 그리고 모양을 보시면 굉장히 다양하고요. 개수도 굉장히 풍성해요. 그래서 다양한 로봇 구조물을 제작할 수 있다라는 아주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회전 모델에 쓰이는 축이라든지 아니면 부싱이라고 해서 부품 사이의 간격을 만들어주는 그런 부품들 이제 들어있고요. 이 부분들은 EQ로봇하고 큰 차별화는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뭐 기어라든지 바퀴, 그다음에 뭐 보조 바퀴 이런 것들이 있고요. 독특한 점은 제가 로봇 할 때도 설명을 드렸었는데 바로 고무 신발이 들어있다라는 겁니다. 고무 신발이라는 것은 뭐 우리가 만든 로봇이 이런 바퀴형 로봇도 있지만 이렇게 뭐 2족 보행 혹은 4족 보행, 뭐 6족 보행까지 해서 발을 이용해서 이렇게 걷는 방식의 로봇도 있는데요. 그런 경우에 우리 프레임들이 플라스틱이다 보니까 바닥에서 잘 미끄러져요. 그럼 잘안 가겠죠, 앞으로. 그럴 때이 로봇 신발을 신겨주면은 조금 더 바닥과의 마찰이 좋기 때문에 앞으로 잘 갑니다. 굉장히 아이디어 상품이다라고 칭찬해주고 싶습니다. 네,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데요. 사실 지금 소개해드린 구성품은 EQ 로봇과 거의 흡사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EQ 로봇을 하고 있는 친구들은 손쉽게 이 코딩 수업을 들을 수도 있다라는 뜻이죠. 이 메인보드만 구입해주고 한다면 얼마든지 로봇을 가지고 코딩을 접목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EQ 두이노에 대한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